자, 제 옆에 김종대 전원 나와 계십니다. 비가 많이 오죠? 또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갈 모양입니다. 비가 아침부터 줄창 내립니다. 그비 오는 날, 비 많이 오는 날 공원이 여기 이리 오시더라고요. 글쎄, 뭐, 징크스가 있나 보죠. 어제 그 행안위 청문회 보셨습니까? 예, 뭐 일부 봤죠. 네. 그런데 저거는 일선에서 마약 수사하던 그 형사 2과장 영등포 경찰서 네. 수사팀장이죠. 아주 진 뭉개버린 사건이더만 그냥 진 맞아. 이겨버렸더만 거의 그러니까 저기 좌천당 화곡지도 지구대로 그 좌천돼가지고 외압을 낸 가한 세력들 다 응징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한 명이 아주 횃불을 들었더만 참. 이래가지고 됐어요. 참 정권의 이 운영이랄까 이런 거 보면은 야 경찰에서는 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의 거짓을 밝혀내는 게 그렇지. 임무인데 지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 어제 김찬수 경찰 누가 누굴 조사하는 거야? 이게 참네 참. 저 조사받을 피의자들 쫙 앉아 있습니다. 증인도 거의 20대 1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좀, 민주당 그 행안위에서 그 증인 부분도, 백혜령 경제 혼자 싸우더라고, 이게. 예.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편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해야 되는데, 네. 이 청문회가 끝이 아니라 국정조사 얘기가 나와요. 국정조사를 해야죠, 이거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사권을 발동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공수처가 한 게 없어요. 공수처 고발했잖아요. 근데 왜 조용해요 공수처?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사건이 더 확대된 데는 이종호 파일이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국정의 전반에 이종호의 그림자가 사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조병로 경무관 자기가 뭐 승진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뭐 삼부 토건권도 그렇고 최병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삼부 토건도 지금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은 조병로 경무관님을 먼저 살펴보면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치안감 진급보다도 더 중요한 중앙인사혁신처 징계는 빠져나갔다. 어제 그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일단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어제 청문회 보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영등포경찰서에 찾아왔더라고. 우선 경찰청장이 찾아왔고 폭력계장도 찾아왔고 그리고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깡패거든요. 잘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수사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 이런 얘기 빼고도 지금 한 건 한 건이 다 어마어마한 건입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못하겠다. 이건 이것도 자체로는 큰 일인데 이런 일에 비하면은 오히려 사소해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 사건은 그것도 탈취인데 이거는 아예 찾아와서 가져가 버린 거야 사건을. 그렇죠. 예, 그러느라고 시간을 끈 것이 이 마약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인데 이게 그 경찰이 적발한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인데 그 수사가 12월에 중단됐다. 이야. 중단됐다. 이거는 이 수사 자체를 일단 중단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있길래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세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분명해. 그죠? 세관을 빼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정도면 경찰 내부의 암투, 내지는 범죄 세력과의 연관의 시비로 그냥 인식할 만한데 이제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한 거는 남부지검 거기서도 바꿨어. 거기서도 영장 신청을 거부한 거죠. 검찰이 연관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건 또 왜?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죠. 설명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거는 센 권력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정점에 있는 권력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한 건 한 건이 다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이 전체가 그러면 어제 뭐 백경정이 용산 얘기를 했다. 그다니까 뭐 그때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제 엇갈리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용산이 아니라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뒤집어 놓고. 그렇죠. 이런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국정조사를 들어가고 한동훈 대표를 증인 신청해야 돼. 왜요? 그때 법무부 주관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관세청, 통합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그 이태원 참사에 일어나기 직전 얘기죠? 아니 이제 그 그렇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계속 운영했던 뭐가 있구나. 이걸 갖다가 주도한 게 누구야? 한동훈이잖아. 법무부 장관. 근데 그때 벌어진 일 아니야? 아 그러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선까지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그 당시 한동훈이가 검찰도 관련돼 있고 경찰도. 그리고 수사본부에는 관세청도 들어와 있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총괄 지휘하는 지휘감독자가 법무부 장관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거 아니야. 이건 한동훈 대표를 증인 신청해야지. 그 지금 근데 뭐 국민의힘 당대표 돼갖고 말이죠. 뭐 어쩌고 제3자 특검법을 받니 안 받니 뭐 제보경작을 어떻게 하니 마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아 그건 최혜병권인데 이 저는 앞으로 모든 의혹이 한동훈한테 쏠린다고 봅니다. 그거 이제 마약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그다음에 최혜병권인데 우선 이 특검에 대한 공방이 참 기이한 게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25일쯤 만난다고 돼 있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난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실무회담에서 지금 삐그덕삐그덕 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된다고 보고 민주당이 얘기하고자 하는 1번이 최혜병 특검입니다. 1번이 그다음에 뭐 25만 원 지원금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기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지구당 부활 이런 거 얘기 다 하자. 이제 얘기하는데 뭐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얘기하자, 종부세 얘기하자 뭐 이러고 이자 감면 얘기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금투세죠, 옹부세는. 그래요? 그건 여당의 재량권이 별로 없어요. 정치적 현안을 다뤄야 정치인인 거죠. 그렇죠. 여야 양당 대표가 다르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이제 3자 특검안을 당대표 출마할 때 얘기했다. 근데 얼마 전에 관훈 토론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한동훈은 받겠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저번 예전부터 계속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받겠다. 그리고 저기 그랬다가 그러니까 한동훈 또 반응이 재밌는데 뭐라 그랬지 한동훈이 안 받겠다 그래놓고 왜 받겠다 그러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지가 받으러 가서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제보 공작도 넣자. 근데 제보 공작에 관련돼 고발당한 게 김규현 변호사 저 JTBC인데 이 3자가 대환영을 하고 있다고. JTBC 좋다 그런 거예요? JTBC는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언론사니까. 그러나 김기현 변호사 대환영. 저도 대환영. 언니는 왜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제보 공작이라는데 그 제보 공작 그거 따지면 좋지 뭘 그래. 우리가 걸릴 것도 없지만 설령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제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여야에 다 김기현 녹취 파일이 제보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하는데 대환영. 그거 받겠다.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 대표가 뭔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또 그럼 받아 그럼 받을게. 저거 받아 그럼 그것도 받을게. 그러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러느냐. 한 번은 위헌적인 특검안을 손에 들고 또 한쪽은 내가 얘기한 특검안을 받겠다고 하니 속내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빠져가 이제
제3자 뭐야? 평론가가 된 거지. 완전히 미꾸라지 지금 완전히 미꾸라지야. 네. 아, 네가 원하는 거 받겠다 그러니까 또 왜 받냐는 거야. 아니 네. 아, 받으라 그래서 받지. 어허. 어 그래서 또 왜 받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래 보니까 완전히 한동훈이 그 제3자 특검안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본인의 적이 돼 버렸더라고. 뭐 좀 풀어주세요. 어떤 얘기? 본인이 아니, 자기가 얘기한 제3자 특검안을 자기가 네. 받을 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적이 본인이 된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의 어떤 그 약삭 빠른 정치가 이게 표변하는 정치가 항상 이런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으로 가려면 이번 정기국회가 분수령이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스스로 돌파하고 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말의 능력이라도 보여줘야 보수층의 기대와 지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네. 불과 한 달을 못 간다고 이런 어떤 일관성이.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는 그 한동훈의 진정성, 일관성, 네. 어떤 보수의 대표성에 갖출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건데 저 차기 대선에 적수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무슨 똥매령 강아지 마냥 그냥 이리저리 낑낑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 언어를 못 찾아내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검사 생활만 해서 그런 건가? 뭐 배운 그러니까 게 없고 도대체? 결국은 용산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근데 자기가 준비한 정치는 없는 거예요. 이 최혜병 특검법을 저런 식으로 피해 다니면 아니 이거 저기 뭐냐 이 제3자 특검 해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이 전구불을 킨 건 본인이거든. 근데 이제 화나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순적인 거를 본인의 좋은 머리로, 어떤 그 법기술과 언변으로 이렇게 저 계속 토막치고 희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네. 그걸 실력이라고 믿는 거죠. 그걸 실력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한동훈이 칼날 위에 위험한 지점에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요즘 윤 대통령이 뭐 친일 논란이다 역사 퇴행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영역으로 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반국가 세력 발언도 그렇고요. 통일 발언도 그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통일 논란을 내놨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어떤 고립무원의 그 안전지대, 자기들의 어떤 작은 왕국 속으로 피신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화되기 쉬운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민주공화정에서 이 극단이라는 그 세력이 나올 때 보통 그 사회가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선은 네. 보수 진보가 이 극단 세력을 견제하고 퇴출시키는데 협력했느냐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이걸로 보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항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을 진보가 했느냐 보수 진보 협치로 한 거거든요. 6월 항쟁을 진보가 했느냐 거기서 6.29 선언까지 하면은 보수의 수동혁명과 네. 진보의 압력이 이게 만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을 넘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보수 진보가 힘을 합쳐서 이젠 수구 퇴행 세력을 밀어내기로 합의했을 때 네. 이때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업그레이드 되고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의 퇴행과 극단화 추세가 매우 뚜렷할 때, 매우 뚜렷할 때, 이때 저기 합리적 보수화가 진보의 규탄이나 비판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대의에 공화적으로 참여하느냐. 난 참 공화주의가 이래서 중요하다고 네. 봐요. 그런 게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의 핵심이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봐도 경계선에 와 있어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입니다. 국민들 인기 바닥인데도 극우 세력과 연정으로 대다수 이스라엘 국민을 네. 지배하고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 예.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이 그러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은 합리적 보수가 진보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일 논쟁이나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쉽고 아프게 봐야 되는 대목은 뭐냐면 보수의 침묵이거든. 근데 광복 회장이 그 파열구를 내주고 있는 이종찬 회장이 그걸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보수가 살아있고 공화주의 어떤 그 공화적 그 토대 위에서 그래도 우리는 네. 그 저기 하나의 어떤 그 국채를 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견과 사견을 버리고 대의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한동훈의 특검이 특검 수용안이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동훈이 이제 완전히 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사의 강, 특검의 강을 두 개 중에 하나는 건너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다가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때까지라도 변화해야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말하름대로는 한동훈 지휘 아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여기서 입법성과 하나도 못 내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못 받아서. 네. 근데 야당이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러면 이제 여기서 소모전이고 진지전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한동훈은 사라진다. 그러면은 저기 지금 그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당내 반대가 굉장하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그 당내에서 한번 웅변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이거 정기국회 이러다가 담한 거지고 특검에 걸려서 이렇게 돼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끝나면 우리 어디 가서 정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모아 나가가지고 뭔가 작은 협치의 물꼬라도 틀면은 일단은 한동훈은 이 공화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돼.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 멘탈이나 준비 정도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개털이더라고. 난 처음에 뭔가 뭐 수평적 당정 관계 확립, 이러고 뭐 동료 시민 외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62% 지지 얻을 때 뭐가 있어서 저러나? 그래도 뭐가 좀 뭐 좀 결기가 있어서 저러나?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좀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그 보수 정치인들이 한동훈 밑으로 꽤 많이 들어갔거든. 한동훈을 믿더라고. 윤석열은 아웃이지만 그래 한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가 좀 있어서 저래는 거 싶었지. 그리고 저 이제 대표의 일성부터 해가지고 좀 신선함이 있겠지. 는 일말의 기대는 있었다는 거지잖아. 네. 그런데 웬걸 이번에 그 25일 날 여야 당대표 회담 앞두고 그 한동훈이 무슨 똥마련 강아지면 같다 그랬듯이 저기 뭐냐 끙끙끙끙 대는 걸 보니까 개털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에 안철수가 왜 처음에 정치할 때 새정치 한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뭐 저 뭔가 기대하고 막 그랬지. 근데 몇 마디 들어보고 그냥 뭐요 저 뭔 뜻이요. CRE가 없어요. CRE가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났잖아요. 뭐 김종인, 최장진 뭐 다 떠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안철수 사람들은 오늘날 안철수에 거의 뭐 이제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취급 안 하지 사실상.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뭔가 있어서 저래나 했더니 이렇게 개털개털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나마 요즘 안철수는 가끔 소신 투표라도 하잖아. 글쎄 말이야. 뭐 요즘 국민의힘에 이탈표 하면 안철수는 상수더라고. 자, 그러면 25일 날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데
하여튼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거고 거기 한동훈의 정치적이라든가 모든 게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은 준비돼 있을 테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제3자 특검법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마냥 또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아니 민주당은 이제 그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제3자 특검을 열어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아, 아. 그럼 뭐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대법원 등이라고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한동훈한테 시험 문제를 내줘야지. 시험 문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 계속 그런 이유로 한다고. 어차피 특검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제 저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은 무의미해졌어요. 통과 그 자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성사 가능성이 문제지. 예. 이제 조기 특검은 이미 물 건너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일단 욕심낼 일이 아니라 네. 어떻게든 일단 뭐로 가도 서울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최혜병 건의 그 특검에 대한 진실의 그 갈증이 이제는 너무나 커가지고 그래요? 이걸 안 밝히고는 이걸 안 밝히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거짓의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나 반대로 계속해서 거부권을 윤석열이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거부권 행사하는 거 자꾸 뭐 해? 뭐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피로해지는 거 그걸 노리는 거고 그리고 정권 마지막까지 끌고 가겠다. 진을 빼겠다. 아 진을 빼겠다는 거지. 이게 이제 권력의 의도인데 사실 그럴 때 지치면 지죠. 글쎄 말이에요. 우리 주권자들이 이 진실이 저기 그 우리가 사건을 밝히는데 지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뭔 사건이 끝난 그때만 반짝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 사건은 기다리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다. 멀지만 가야 한다. 이렇게 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죠. 그래서 그 특검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과업 소명은 네. 그건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지치고 피로하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다가는 뭐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동훈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또 한 가지 영역이 생겨난 건데 뭡니까? 이 정권의 극단화를 막는 데는 지금의 역사적 퇴행을 막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그 뭐 뉴라이트 친일파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 다 긁어막아주고 가는 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배하고 군사가 3천 남았다고 30만 데리고 갔다가 그러니까 거의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안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저 패잔병들 그냥 겨우겨우 걸어오고 찢어진 깃발에 남루한 거에 그 장군들이 다 이제 병사를 읽고 왔을 때 네. 그 마지막으로 온 장군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조조가 그러잖아요. 북을 쳐라. 허위? 허위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끝났고 병사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이제부터 다시 북을 쳐라. 북을 쳐라. 우리가 통일의 과업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조도 대단한 놈이지. 대단한 놈이야. 그러니까 망루에 올라가서 북을 치면서 다 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패잔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벽대전에서 이제 깨구락지된. 네네. 이런 네. 걸 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저기 역사의 소수자가 된 네. 그런 어떤 윤석열 정부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지금 조조의 진영이란 말이요. 아 그렇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겨우 연명이나 하고 숨만 쉬고 성은 아직 우리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긴 했지만 송광과 그 유비의 연합군의 패배를 해서 이제 끝나는 판인데 아직 장안이 내 거야. 아 장안을 갖고 있어 아직. 시안에. 시안. 장안이 내 건 거요. 그리고 황제도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그 용산에서 행정 권력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는 걸로 버티는 거잖아요. 네.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다망하고 죽는다. 이 얘기를 이제 한동훈이 어느 순간에는 저 치고 나와야 저 진영은 새로운 그나마. 북을 치는. 이게 한동훈이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그래서 소멸될 권력이다. 그 아. 시험대다 지금이. 소멸될 권력이다. 제2의 안철수다. 또는 제2의 황교안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제3자 특검법을 지가 얘기 안 했으면 누가 도대체가 그 다음에 이 역사퇴행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 한마디도. 그러면은 저기 민감한 문제에서 다 빠진다는 얘긴데.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 역사퇴행. 사실 역사 문제는 그 얘기 좀 합시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지지율 하락에 가장 명확한 이유거든. 그리고 이게 11월까지 계속 간다고. 그 한미일 안보협력 문서가 나오거든. 네. 다 거기로 가는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게 우리 안보를 증진시킨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 못해요. 네. 그건 인도태평양, 인도양으로 가는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한테는 뭐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화살 맞은 궁예 같다. 그렇게 보세요. 네. 그때 궁예가 처음에는 괜찮은 지도자였는데 그럼,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했고 폭군으로 변할 때 네. 본인이 미륵불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병석에 누워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지. 저쪽에 불국정토가 있어. 나는 현신한 미륵불이야. 네. 이러면서 사람이 이상해진 거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 김태효 의원은 뭘 봤다고? 뭘 봤어? 그 저기 일본과 함께 인도로 가는 꿈. 그리고 인도가 원래 미륵불이 처음에 발상지가 그 아니야. 그 산스크리트어, 산스크리트어로 그 저기 맞던 불경 원전에 나오는 얘기들 아니야. 그래요. 그리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하나 그 코너를 한번 정리해보죠. 역사퇴행 얘기하셨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왜 윤석열 정권의 일진회가 있다. 일진회라고 얘기했어요. 그 왜 얘기한 겁니까? 글쎄 일단은 뭐 정권 초에는 굉장히 정부의 협력도 많이 해요. 거의 뭐. 네. 그랬는데 이 저기 기존 보수의 신경줄을 건드리단 말이죠. 그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수가 아니라고. 그 변희재 대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경줄을 건드려놨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실력 있는 보수가 있고 정통 보수가 있어. 그럼요.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도 이 보수가 퇴행은 할지언정 민족은 안 건드렸거든. 맞아요. 민족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감히 거기에 도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거기에 도전하니까 이거 보통 신경줄을 건드려 놓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네. 사회주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우파죠. 완전 우파.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 정부, 미국의 OSS 부대 이거 같이 한 데 아니야. 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 탄핵당했지.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구 주석으로 그렇죠. 됐죠. 그런데 김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아니고도. 그런데 그 한독당 김구 선생이 그 창당한 한독당을 뿌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의 그 맥이 있었던 거고 이런 데서 이제 실력 있는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가끔인데 제가 옛날에 민정당 시절에 네 민정당 시절에 그 학술지를 냈다고 개간지 누가요? 민정당이. 아, 민정당이? 그런 것도 했어요? 거기에 이종찬 유의 글들이 많이 실려요. 남재희, 이종찬. 남재희, 이종찬. 이런 맞아. 분들 글이 많이 실려요. 그때 의외로 난 대학이라 타도 민주당, 뭐 민정당, 해체 민자당 이랬지만,
그래도 적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는 궁금한 거야. 그 대학 1, 2학년 때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럼 괜찮았어요. 그렇죠. 사람들 합리적이 있어요. 시대를 고민하나. 그 다음에 그 저기 민정당 일기가 공채였다고. 공채 일기. 아, 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력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아.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정치의 가장 그 저기 리버럴 우파, 저기 합리적 보수 층들이 오늘 와서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윤석열을 그 사람들 시각에서 보자면 어디서 나타나는 새끼야 이거? 글쎄 말이야. 이 근본 없는 놈이. 아, 근본 없는 놈이. 또 마누라는 무속이고 뭐 알 수도 없고 말이야. 각종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 정통의 시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도 사이비예요. 그렇지. 원래대로 따지자면 한물간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윤석열이 나타난 건 한국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인 게 보수의 세대교체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 탄핵당했을 때 바꿨어야 되는 건데 못 바꿨어요.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보수는 김영삼, 노태우 때의 보수예요. 민주화 시기에 그 새로운 수동혁명을 주도했던 민주화를 하고 북방정책을 하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하나회 척결을 한 맞아요. 그 보수가 가장 실력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명박 박근혜 때 넘어올 때 희미해지다 지금 맥이 끊어진 거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보수의 세대 교체 실패.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 그 참여하는 주류들 보면은 이명박 때 한 자리에 했거나 그 주변을 빙빙 맴돌던 아웃사이더들이라고. 아웃사이더들. 그런데 그 자들이 했던 운동이 주로 뉴라이트 운동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중심권으로 들어와 자리를 꿰찼다고. 네. 근데 이거는 보수의 세대 교체 실패라고. 그러니까 숙주가 있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쫓아내버린 거거든. 아. 이게. 네. 자, 그럼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자꾸만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건데 이종찬 황복회장 기존에 있던 보수들도 반기를 들면서 너 그 김영석이 사퇴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하고 이제 광복회에서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정권 퇴진을 하라는 얘기거든. 너 내려오란 얘기거든. 김영석이 사퇴 안 시키면은 이종찬 얘기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은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살 맞은 궁예가 돼버리는 거지. 뭘 갖고 버티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뉴라이트 애들 갖고 버티겠다는 거야? 근데 상처 입은 궁예가 더 폭군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쏟아내는 담론들을 보면은 지가 미륵불이라는. 이게 같이 틀려요. 제가 뭐 그래서 다 저놈이 마군이다. 쳐 죽여라. 그리고 지 관심법을 이제 동원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이 왕건이 될 수 있느냐. 원래 궁예의 신복이 왕건이잖아. 그거는 어렵다고 의원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지. 혹시나 하고. 에이 개털이더라고. 혹시나 하고 봤는데. 그럼 지금 좀 아마 댓글에 이제 아셨습니까? 그 뻔한 얘기를 이런 댓글 많이 올라올 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품격 있게 얘기하느라고 그렇지. 네. 내가 뭐 몰랐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혹시 왜냐하면 그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몇 있길래 내 역시나 개털이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개털이라는 것이 정기국회를 지나면서 완전히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보수들 네. 입장에 봤을 때 저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지금 보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기이하게 보는 게 보수가 너무 침묵한다. 이럴 때 입장을 낼 만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왜 저렇게 조용하지? 그러니까 해체된 거야 이게.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 예, 해체되고 오늘날 보수는 시장 세력하고 그냥 등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세력과랑 예, 그거하고 등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화주의를 꿈꿨던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있고 좀 품격이 있는 이게 그러니까 현 전통적 가치와 현상을 잘 유지해서 이 뭔가 공화적 가치를 도모한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시저를 왜 암살했냐고 그 패륜적 짓을 왜 저질렀냐. 로마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저가 황제가 되니까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네. 여긴 공화국인데 왜 저기 황제로 이렇게 하면서 원로원을 탄압하고 이러니까 결국 그 아들인 양자 브루터스가 그 살해를 한 게 행위는 폐륜이지만 로마 공화정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가 잃어버린 게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윤석열은 그럼 폭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출구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 지지율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돼 버려가지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극단적 이념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김용현이가 그거를 임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장관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저기 어떤 수성전을 하는 그러면서 저 뭐랄까 장악하고 감시하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저 하나의 그 자기들의 왕국 뭐 이런 어떤 걸 이제 보는 것이지 뭐 전문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국가의 정책적 외연을 확대시키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혀 아니라. 그럼 독재의 극단적 독재의 길을 자신의 사적 권력이죠. 아니 사적 집단들, 사적 이익 집단을 보호하는 그런 극단적 독재자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늦었네. 품격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침묵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미국 공화당 같이 되는 거지. 트럼프 일당이 돼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옹호하고 극단주의와 손을 잡고 이런 어떤 그 행태가 미국에서 나타나면서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그걸 닮아가는 이제 극단의 시대인데 이걸 레베츠키, 지블릿 교수 둘이 공저로 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가 나타났다. 아, 그게 대한민국에서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단초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왜 어떻게 민주항쟁을 꿈꿔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박근혜 탄핵은 보수 진보가 손잡고 했다. 그래서 합리적 다수파를 만든다. 이 다수파를 만들 수 있는 기획이 없으면 항쟁은 안 일어나고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걸로 끝나버리지 성공하지 못한다. 네. 이거죠. 6월 항쟁과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것의 공통점은 다수를 기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인스트림, 새로운 주류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화적으로 참여했다. 이게 민주항쟁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저기 민주당은 일단 의석수는 다수지만 그걸로 네. 부족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우리도 유튜브가 합리적 보수를 자주 출연시켜서 이제는 같이 손잡고 저기 같이 이렇게 연대 전선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 프랑스의 르펜이 집권에 실패했잖아요. 아, 예, 예. 그 좌우 합작으로 막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 세력을 막았잖아. 그래서 프랑스 민주주의가 지켜진 거거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세력도 필요 없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합리적 균형자들이 윤석열에 쏠리느냐, 아니면 국민 다수에 저기 참여하느냐, 이게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어줘야죠. 열어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잘했고 제3자 특검한 그거 하는 건 이 얘기를 제가. 한 2, 3주 전에만 해도 막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비율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말이 안 돼. 지금 와서 보니 다 말 되는구만.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